그죠?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좀볼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는 부등식의 기본 성분을 좀 볼게요. 오케이. 자, 첫 번째. A가 B보다 클 때, 됐나? 첫 번째.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면 뭐가 같아요? 예? 네? 뭐, 둘이, 두 수가 같다고? 부등호가 같죠?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가 같습니다. 그죠? 맞아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예요. 맞죠? 맞니? 자, 이번엔. 하은.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곱하거나 나눠도, 아, 사실 뭐 나누기는 역수의 곱이니까. 그래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맞아? 아니야, 이 년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치.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그죠? 자, 세 종류예요. C가 양수면 AC가 BC보다 큰거 맞아요. 부등호 방향 그대로입니다. 그죠? 근데 C가 0이면 같아져요. 그죠? 그리고 C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그죠? 맞나? 곱하는 수의 부호도 체크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맞니? 될까요? 자, 세 번째. 헤이. 이게 A가 B보다 크면 A차 B는 0보다 클 거예요. 그죠? 넘어가도, 그쵸? 넘어가도, 그죠? 맞습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겁니다. 오케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근데 이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로 이제 될 거예요.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때. 됐니? 왜냐면 이제 뭘볼 거냐면 A가 B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기 위해서 두 수의 뭐가 차가 뭘볼 거라는 거야? 부호를 확인할 거라는 거야. 됐니? 부호를 확인한다는 건 다시 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A차 B를 인수분해 해봐요. 되니? 각 인수의 부호를 볼 거야. 각 인수들의 부호를 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봐. 우리 교재에서, 교재 오늘 받은 거에서 어디를 좀 봤으면 좋겠냐면, 212쪽 한번 볼래요? 아, A가 B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아요. 오케이. 음수 둘다 음수인데 그래도 B가 A보다 크대요. 기억을 이제 어떻게 볼까? 기억 맞아 틀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 렉 걸렸니? 노란! 맞아, 틀려. 틀리대요? 김치야, 왜 틀려? 근데? 리은은?
왜요? 왜또 분수잖아요, 이럴 거야? 니은 왜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봐. 기억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먼저 볼 거야. 그러면 통분하면 A, B분의 B 빼기 A 돼? 자, A 음수, B 음수니까 A, B가 뭐가 돼? 양수 되죠. B가 A보다 크다며. 맞니? 그럼 얘도 양수잖아. 맞지? 큰걸 작은 거 빼니까. 그럼 얘가 양수예요.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 양수였다는 건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는 거야. 이렇게 보자는 거야. 니은은 B분의 A와 A분의 B를 비교하라는 건 이렇게 보자고, 제발. 야, 이가인. 이가인, 누가 학원에 염소 데려오래? 자, 얘도 이렇게 보자는 거죠. A, B분의 A제곱 빼기 B제곱 돼요? 통분해서? 돼? 그럼 A, B가 양수지. A, B가 양수고, 여기가 A-B, A 플러스 B 돼요? A차 B는 음수죠. A가 더 작잖아. 작은 거에서 큰거 뺐으니까 음수죠. A 더하기 B는 음수죠. 음수랑 더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양수가 될거 아니야. 얘도 양수고. 맞죠? 그러니까 B분의 A가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쓸 거겠죠. 되니? 그러니까 니은은 맞네요. 기억은 틀리고요. 자, 디귿은? 맞아, 틀려? 디귿 이렇게 계산해봐, 이 새끼야. 사프를 들고. 그만 오물오물 거리고. 아, 딱 보면 나온다고? 야, 저기 뭐야, 저기 물이 안 좋네, 저쪽. 친일파 외국노들이 모여있네. 몰라요? 몰라서 틀려요? 노하면 맞아, 틀려. 틀려? 틀려? 틀려, 맞아. 틀려? 해볼게. 헤이, 이번에도 빼자고요. B분의 A제곱 빼기 A분의 B제곱 돼? 그러면 통분하면 A, B분의 A3승 마이너스 B3승 맞죠? 인수분해하자니까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맞죠? 맞잖아. 인수분해식은 이거잖아. 얘 양수지. A차 B는 음수 맞아? 얘 양수, 너도 양수, 너도 양수 맞아? 그럼 이 새끼는 양수.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곱하니까 음수죠. 분자 음수, 분모 양수니까 음수 맞죠? 이해 가니? 돼? 그러니까 B분의 A제곱이 A분의 B제곱보다 작죠? 어? 디귿 맞는데? 야! 틀리다며! 왜 반대로 얘기하냐고? 자, 아니, 헤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고? A차 B를 인수분해해서 각 인수의 부호로 확인하라는 게 이음이었다고. 이렇게 볼 겁니다. 대충 숫자 몇 개쯤 때려 넣어보고 그러지 말라고. 알겠어? 되니? 자, 그럼 좀더 해보죠. 헤이. 김채원, A가 B보다 커? 그럼 A분의 1이 커, B분의 1이 커?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역수니까, 어?
오른쪽이 커, 맞아? 맞냐?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 음수면 뭐? 아니야, 맞아요. 확실해? 아닐 수도 있지. 왜? 왜? 맞아, 틀려. 맞지 않아, 그지? 맞지 않. 지금 틀리다는 건 뭐야? 지금 노안 봤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 맞지 않아요? 이러고 있어. 틀려요.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A가 B가 모두 양수면요. 세 개의 부호가 같으면 부도 방향 반대가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근데 A가 B가 부호가 반대라면 역수면 부도 방향이 그대로죠. A와 B가 서로 부호가 다르다면 윤회성 이념을 지금 할 거면 공부를 지금 하든가 쳐 놀고 있고 저. 자, 그리고 A와 B가 부호가 또둘다 음수라면 또 바뀌어요. 아, 얘는 뭘 봐야 되는 거나? 두 수의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되는구나, 그죠? 맞나요? 맞습니까? 세 번째. 가 양수예요. 에이 제곱분의 1, 에이 분의 1, 루트 에이 분의 1, 루트 에이, 에이, 에이 제곱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a가 커, a 제곱이 커? a 제곱이 더 커, 맞아? 그것부터 잘못됐지! 1이면 안 되고 또. A가 양수라고. A가 0과 1 사이면 제곱하면 더 작아지지 않냐? 0과 1 사이에서는 제곱하면 더 작아지거든. 그지? 그럼 A제곱이 더 작아요, A보다. 그잖아. 자, 이렇게 볼 건데. 0, 1을 기준으로 나뉘어야 돼. A가 1보다 컸어. 여기에 A가 있었어. 제곱하면 더 커집니다. 그죠? 되니? 루트 씌우면 더 작아져요. 하지만 1보단 큽니다. 오케이? A가 1보다 크면 A분의 1은 0과 1 사이의 수가 돼요. 맞니? 0과 1 사이의 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지고요. 루트를 씌우면 더 커집니다. 될까요? 이때 a가 1보다 크면 그러니까 더 순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 a제곱분의 1, a분의 1, 루트 a분의 1, 루트 a, a, a제곱. 이 순서예요. 오케이? 됐니? 자, 근데 a가 뭐라면? 0과 1 사이라면 자, A가 여기 있다 이거죠. 맞니? 0과 1 사이의 수는 제곱하면 더 작아진다니까? 루트 씌우면 더 커지고요. 그리고 A분의 1은 여기 있잖아. 맞죠? 어떤 수가 0과 1 사이면 그 새끼의 역수는 1보다 커져야 된다는 거죠. 돼요? 너 듣고 있냐? 잘 듣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반응 속도가 느리지? 채원이의 짝이라고? 왜 김채원 설레야지?
자, a제곱분의 1은 더 커지죠. 1보다 큰 수를 제곱하면 더 커지죠. 루트를, 어? 왜 손으로 하트를 그리지? 루트 1은 루트 씌우면 더 작아지죠. 처리 못 아니, 근데 그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인정하시다는 거. 몇 년째 들어서. 아, 인정하시네요. 부부예요, 부부. 아, 따가워. 둘다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해요. 추가 부탁드릴게요, 슈가. 이미 와. 한 내년 정도 갖고 있을게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러니까 걔는, 일단 첫 번째 잘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잖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얘기들이 있으면 내가 내 연애를 못해요. 아니라니까. 하기 싫어요. 아니, 이성적으로 느껴져야지. 전혀요. 나 여자 좋아해요. 자, a제곱, a, 루트 a, 루트 a분의 1, a분의 1, 뭐라고? 닥쳐. 자, 요렇게 될 겁니다. 그죠? 뭐가요? 네? 아, 위에 거랑 순서가 반대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되십니까? 될까요? 헤이. 좀더 가보죠. 왜 그래? 노아는 얼굴이 웃기다고? 원투데이야? 자. 볼게요. 해대. 자, 이번엔 이렇게 할게요. X라는 놈의 범위를 줬어요. 얘가 작은 별보다 커 나왔고요. 큰 별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X의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돼? 한번 더. Y라는 놈도 작은 세모보다 커 나왔고, 큰 세모보다 작대요. 됐니? 이렇게 범위를 줬습니다. 됐니? 첫 번째, x 더하기 y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한 것에 부호야. 작은 것끼리 더한 게 가장 작지 않을까? 큰 것끼리 더한 게 가장 크지 않을까? 맞아. 작은 별 더하기 작은 세모보다, 그리고 큰별 더하기 큰 세모보다 돼요? 근데 작은 별과 작은 세모는 둘다 는이 있지. 둘다 는이 있을 때만 는을 붙이는 거야. 알겠니? 둘 중에 하나라도 는이 없으면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긴 붙이면 안 되겠다. 둘다 없으니까. 됐니? 두 번째. 차는요? 두 개의 차는요? 지금 이 내용은 중학교 2학년 때 계속,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중2 수학이고요. 그렇다는 건 지금 김채원은 김태랑과 동급이라는 얘기죠. 자, 차는요? 제일 작은 게 뭘까? 뺐을 때 가장 작은 게? 알아요! 압니다! 웃어? 그쵸? 작은 거에서 큰걸뺀게 가장 작겠다. 그지 않을까? 작은 거에서 큰걸뺀게 가장 작을 거예요. 맞아? 거꾸로. 큰 거에서 작은 걸뺀게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자, 별, 작은 별, 세모 둘 중에 하나인 큰 별, 큰 세모가 는이 없으니까 는 붙이면 안 돼요. 큰 별이 는이 없으니까 붙이면 안 됩니다. 돼?
자, 이번엔 해결의 줄이라고 믿어. X 곱하기 Y는? 큰 것끼리 곱한 게 크고,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작고, 노안 맞아? 작은 것끼리 곱한 게 작, 아니, 뭐, 엄마. 큰 것끼리 곱한 게 커요. 맞아요? 아니죠. 왜? 왜? 뭐 때문에? 곱하기는, 그치? 부호 때문에. 부호 확인하셔서 내 쌍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것까지 봐야 된다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그중에 가장 큰 놈, 그중에 작은 놈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되십니까? 될까요? 잠깐만. 강의 또뭐 했어? 684번 한번 풀어볼까요? 684번. 박영, 이거 보내줄게. 헤이, EX 빼기 3이 1보다 작, 그거의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왔다는 게 EX 빼기 3은 마일보다 커나 왔고 1보다 작거나 왔다 돼요? 보면 돼? 그러면 EX는 2보다 커나 왔고 4보다 작거나 왔다 돼요? 그럼 X는 1과 2 사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Y 플러스 1은 마 3부터 3까지야, 그지? Y는 마사부터 이까지 맞아요? 되겠니? 자,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2y 빼기 3x야? EY는 그러면 마8과 4 사이 될까요? 3x는 3과 6 사이 될까요? 두 개를 빼면 되니? 빼는 건 작은 거에서 큰걸 빼는 게 작다며. 그리고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기 가장 크다며. 이렇게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최댓값은 어? 10, 아, 최댓값은 1이고 최소값은 마14 맞죠? 두 개를 더하면 마13 되겠네요. 되십니까? 되니? 헤이, 그 다음. 이번에도 리뷰인데. 1차 부등식입니다. 해도 될까요? 그게 뭐더라가 누구야? 김채화? 저거. 헤이, 이것도 중2 수학에서 나오죠? 중2 수학입니다. 중2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 둘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딱 걸려있는 얘긴데. 이거죠.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종류일 거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게 해랑이도 매운. 아, 나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은 맞는 것 같아.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A가 0일 때를 볼게요. 자, AX 플러스 B가 양수야. 돼?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이거 맞죠? 넘어가면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 돼요? 맞죠? 돼? 얘는? 넘어가면 맞비보다 커 낫다고 넘어가면 양분의 a로 나누면 부도만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여기도 ax가 맞비보다 작은데 즉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은데 그죠? ax가 맞비보다 작거나 같은데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거나 같은데 됐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a가 부호가 양수였다면 한번 더. A가 음수였다면 AX가 맞B보다 큰데 여기서 부도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A분의 B로 바뀌죠.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작다로 바뀝니다. 부도방향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 부도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맞죠? 여기도. 맞B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다로 바뀌네요. 그죠? 윤회성 공부해라. AX가 마이너스 B보다 작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커 났다. 부도가 바뀝니다. 지금 뭘 보는 거야, 결국에? A의 부호가 X 앞에 개수의 부호를 보는 겁니다. 그죠?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부도가 그대로인지 아니면 바뀌는지. 맞아요? 되십니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봐도 되죠. AX 플러스 B는 직선인데 A가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죠? 되니? 그리고 X축과 만나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A분의 B죠. 되나? 되니? 자, 첫 번째. 얘가 0보다 큰 범위, X축의 위에 있다. 그죠? 맞나? 그러면 오른쪽 값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큰 거죠. 돼요? 한번 더. 이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죠? 맞나요? 여기가 는만 붙었죠. 될까요? 자, 얘는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왼쪽 값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될까요? 그러니까 작다지.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는 포함되고 여기라는 거죠. 왼쪽 값들. 될까요? 자, 근데 얘는 A가 음수면 AX 플러스 B는 이렇게 감소한 함수거든. 그지? X축이 이렇게 있고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맞는데 많이? 자, 이게 0보다 뭐 하려면? 크려면 왼쪽 값들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부도방향이 바뀌어서. 그죠? 그래프로 봐도 된다는 거죠. 얘는. 크거나 같다면 여기죠. 되십니까? 됐나요? 왼쪽, 그리고 같을 때까지. 얘는 0보다 작으려면 이번엔 오른쪽이라는 거죠. 이번엔 오른쪽 값들을 넣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마지막. 작거나 같다면 는 포함해서 오른쪽 값들. 될까? 그래프로 봅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근데 A가 0이면 문제는 뭐가 되냐면 X가 뭐든지 간에 얘가 0 돼요, 그죠? 그럼 B의 부호에 따라서 이게 답이 달라진다고. A가 0이면 무조건 X,
AX는 0일 거고요. 이번에 이제 B가 양수면, 얘가 양수면 돼요, 그죠? 그럼 X에 뭘 넣든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거든. 이 부등식이. 야! 집중해! B가 양수면 X가 뭐든지 이게 성립합니다. 이 부등식이. 오케이?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B가 0이거나 B가 음수면 안 돼요. 그죠? 0이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잖아. 음수가 0보다 크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한번 더. B가 양수면 얘가 0보다 크니까 양수는 0보다 커 낫다. 맞아요. 그죠? 많이? B가 0이어도 마찬가지로 되죠. 해가 다 돼요. X에 뭘 넣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B가 음수면 안 되는 거죠. 음수가 0보다 커 낫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이때는 B가 양수면 안 돼요. 그죠? B가 0이어도 안 됩니다. 근데 B가 음수라면 되죠. B가 음수여야 이걸 만족시킬 거잖아. 맞죠? 마지막. B가 양수만 안 되고 B가 0이나 B가 음수면 돼요. 그죠? 저 특수한 경우도 되게 많이 묻겠다, 그죠? 되니? 자, 1차 부등식 이렇게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1차 부등식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뒤에 나오면 2차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절대값 나오면 우리가 맨날 하던 짓이야.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하라 그랬냐면 절대값 안의 식이. 식의 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는. 됐어요? in x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고, 오케이? 각 범위에 식을 정리할 겁니다. 부호 확인해서 식 정리하고,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됐니? 근데 두 번째. 특수한 절대값꼴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암기하자 그랬어. 오케이? 자, 신입생 있으니까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보죠. 야, 진짜. 아니, 김치호 진짜 쓸맛이 없어? 무슨 깡패야? 자, 헤이. Y는 FX를 그릴 거고요. 되니? 자, 얘가 FX가 쉬운 걸로 가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4였다고 합시다. 비율기가 마이너스 2짜리고 y절편이 4예요. 그죠? 이렇게 생겼죠? 됐어? 자. 즉, x의 절대값 붙은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4라고 할게요. 노하은.
X의 절대값 붙으면 그래. 오른쪽 그리고 Y축 대칭이라고. 아니 X면 X의 절대값이 붙었으면 X면 왼쪽 오른쪽이잖아. 그 양의 방향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으로 그리고 Y축 대칭하는 거야. 어우. 우연아 알아도 이거 외워야 돼. 너 이거 아니? 어? 뭐라고? 오그와데 알아? 어 뭐야? 오른쪽을 그리시고요. 그걸 Y축 대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아 이걸 안 했나? 자, 얘 어디만 그리래? 오른쪽만 그리래요. 오른쪽만 그리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울 겁니다. 오케이? 오른쪽을 그리고 그걸 뭐 하자고? Y축 대칭하자. 그린 오른쪽 부분. 이렇게 생겼겠다. 그치? 되십니까? 이해가요? 자, 두 번째. Y의 절대값 붙었어, 성률이? 아니거든! 그치? 이번엔 Y의 절대값이 붙으면 위냐 아래냐잖아. 위가 플러스잖아. 위를 그려요. 그걸 뒤집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X대칭. 위쪽 그리고 X축 대칭입니다. 자, 여기서 뭐만 그리고 위만 그립니다. 아래는 이게 안 그릴 거예요. 위쪽 그리고 이걸 X축 대칭하자고. 될까요? 이렇게 생겼겠네요. 되십니까? 자, 한번 더.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이 다음? 오? 이 자식. 이다! 야, 쪽파리! 이 매국노들! 이다은, 대답 안 해? 어우! 박지윤, 뭐야? 이 자식이 말을 안 하고 내 계속 눈치만 봐? 자랑이야? 머릿속에 있는 거 닥쳐! 야, 루츠 트림녀. 얘기해줘. 그래, 이 새끼들아. 이번엔 위쪽을 그리고 아래는 접어 올릴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위쪽은 그려요. 아래쪽을 접어서 올릴 겁니다, 이렇게. 되니? 아랫부분은 접어 올리고, 이렇게 지워버릴 겁니다. 오케이? 되십니까? 좋아? 뭐가 좋은데? 지식을 배우는 거. 자, XY 모두 절대값이 있습니다. 절대값 Y는 마이너스 2, 절대값 X 플러스 4예요. 김채원! 김깡패!
일사분면 옳지. 그치, X축, Y축, 원점, 되지. 일사분면,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 오케이? 자, 여기서 뭐만 그리자고? 일사분면만 이렇게 그리자고. 돼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일사분면 이렇게 그리고 X축, Y축, 원점 대칭하라는 거 이렇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오케이? 자, 볼게요. 먼저 요거 한번 볼게. 부등식 2 절대값 x 플러스 2 더하기 2 다음 얘가 뭐야? 얘 뭐야? 아니, 친구한테 주는 거야? 이다혜! 네. 야, 니폰! 뭐냐고!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뭐야? 아, 세상이다는데 뭔가 아 틀려가 뭐야? 틀음요. 야, 김치원 얘기해줘. 그치, 루트 안에 제곱 있으면 절대값이라고. 자, 일단 요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x에만 절대값 붙었거나 y에만 절대값 붙었거나 식 전체에 절대값 붙었거나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범위를 나눠서 써줘야 되는 거야. x가 얘가 0이 되는 게 마이너스 2입니다. 그죠? 얘가 0이 되는 게 1이에요. 그죠? 그럼 영역이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세 영역으로 나뉘어요. 그죠?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1번은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음수야, 그죠? 1보다 작으면 음수인데, 둘 다, 그, 1보다도 작잖아, 그지? 그지 않냐? 그럼 둘다 마이너스 붙여야겠다, 그지? 될까요?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마사, 플러스 1, 마이너스 3. 될까? 자, 두 번째. 2번 영역은 마이보다 일단 크니까 얘는 양수야, 그지? 근데 1보다 아직 작으니까 음수 아니야? 쟤는 그대로 이제 나올 거고요. 근데 얘는 아직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x 빼기 x니까 x 4 플러스 1, 5 됐죠. 되십니까? 세 번째. 둘다 양수죠. 1보다 커버리면. 맞나요? 둘다 플러스 붙여서 이렇게 되면 3x 더하기 3 될까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라고. 봐. 마이와 1을 기준은 아니었잖아. 자, 마이 여기다 넣으면 3, 6 빼기 3이니까 3이죠. 맞아? 기울기가 3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그죠?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될까요?
그리고 얘는 기울기가 일자리예요. 이렇게 생각했다. 1 넣으면 6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 다시 기울기가 3짜리니까 이런 식으로 갔겠네요, 그죠? 될까요? 자, 얘가 8보다 작거나 어때요? 여기에 8이 있다는 거죠.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범이겠다, 그지? 그러면 얘가 얘 하나가 있고요. 또얘 하나가 있는 거죠. 될까요? 요점부터 요점 사이 아니냐는 거죠. 맞니? 그럼 얘가 8과 만나고 얘가 8이 만나지. 그치? 1보다 클때 만나고 마이보다 작을 때 만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x는 11. x는 마이너스 3분의 11. 될까요? 한번 더. 여기 3x는 5, x는 3분의 5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11부터 3분의 5까지인데 정수 x의 모든 값이 합이네. 얘가 마이너스 3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마삼, 마이, 마일, 0, 1까지 되죠. 왜? 1점 몇몇이니까. 다 더하면 마이너스 5네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야. 범위 나눠서 식 정리하고 그다음 그 정리된 식에 맞춰서 그래프 그리시고. 오케이? 한 번만 더. 절대값 있는 거. 헤이. 얘좀 볼게요. 얘좀 볼게요. 헤이. 절대값 AX 플러스 3. 이 B보다 크다. 그 범위가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잖아. 잘 봐. A가 음수래요. 돼? 그러면 원래 AX 플러스 3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지? 되니? 그리고 얘가 X 0이 되는 순간이 있었겠죠. 그게 몇인데? 마이너스 A분의 3인 거 아니야? AX 플러스 3이 0이 되는 순간. 그죠? 돼요? 그게 마이너스 1분의 3 맞죠? 식 전체의 절대값 있으면 위그와 접이라고. 될까요? 위쪽은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접어 올렸어요. 됐죠? 자, 얘가 그럼 AX 플러스 3이고 얘는 뒤집은 거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게 뭐보다? B보다 큰 게, B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4였단 얘기 아니야? 큰 범위가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니까? 되십니까? 봐, 그러면 여기다 1 넣은 게 A 더하기 3인데, 그게 B였단 거야, 그지? 한번 더, 여기다 4 넣은 게,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이, 그게 또 B였단 거죠. 될까요? 그럼 두 개가 같다라고 놓으면, OA는 마륙이에요. A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6이었던 거죠. 그러면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분의 6 더하기 5분의 15니까 5분의 9죠. 그러니까 답은 5분의 3 답이죠. 되십니까? 이해 갈까요? 자. 731, 732 한번 풀어볼래? 732번 좀 많이 어렵다. 일단 루트 안에 있는 요 이차식을 완전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 뭐라고 이게? 절대값 x-d 돼요? 그럼 봐.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2가 x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걸 살펴보면 마일과 이 돼요? 1번, 2번, 3번 구역이 돼요. 그죠? 1번에선 둘다 음수 맞나요? 마일보다 작고 2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돼요. 그죠? 한번 더, 두 번째. 2번에선 얘 양수, 얘 음수 돼요? x 플러스 1 그대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3 될까요? 세 번째, 둘다 양수. ex 마이너스 1 될까요? 이가인 학원에 안 내려올 그래 거예요. 그럼 자 마일일 때 3이죠 비율기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맞죠 그리고 3입니다 마일과 이 사이에서 3인 거 맞죠 그리고 2보다 클땐 EX-1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맞죠? 그것과 누가 만나는? X 플러스 2.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짜리고 Y절편이 2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죠. 첫 번째, 여기는 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지? 이때는 X는 1이네요. 그죠? 맞니? 한번 더. 얘와 만나는 건 얘가 x 플러스 2와 만나는 거야, 그죠? 그럼 이때 x는 3이네요, 그죠? 맞니? x 플러스 2 파란색보다 작은 범위가 이 범위 맞죠? 그러니까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죠. 3번 이렇게 답되는 거야. 그래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오케이? 돼? 봐. 732번. 천천히. 먼저 얘는 X는 1에서 위그 아적 돼요? 되니? 자, 그걸 뭐가 됐어? 이만큼 내렸죠? 이만큼 내린 거 맞니?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겠다, 그지? 맞아요? 됐죠? 여기가 그러면 1일 때 여기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였어, 그지? 맞니? 그럼 얘가 x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으니까 x 마이너스 1 빼기니까 x 마이너스 3이고요. 되니?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걸 식 전체의 절대값 씌우면 위그 아접이라며.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가 몇이 됐던? 2가 됐던. 그죠? 그럼 그게 3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잖아. 요 범위잖아. 되십니까? 그럼 얘가 3이야. 얘가 3과 만나는 게 여기가 6이죠. 얘가 3과 만나는 게 x가 마사죠. 그러니까 x는 마사부터 6까지 11개겠네요. 정수인. 되십니까? 요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라고. 우연 이해 가냐? 아, 되게. 아니, 그러니까 이 그래프 그리는 건 이해 가냐고. 절대값, 시 포함된 1차 부등식까지 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의 연립 부등식을 처음 들어가죠.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헤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했었어요. 그죠? 야! 뭐 했어? 무슨 얘기 했어 또? 그래서 성유림이 너는 뭐라 그랬어? 코 풀고 싶다고? 아, 풀고 와. 아니, 저거가, 저거. 자, 연립
방정식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 맨 마지막이 연립방정식이었어요. 그죠? 맞아? 자, 연립방정식은 1차와 2차의 연립인지 2차와 2차의 연립인지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달랐어. 그지? 맞니? 그두 개의 식을 어떻게 연립할 것이냐가 문제였어요. 오케이? 근데 연립 1차 부등식은 간단해요. 진짜 간단합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하나는 뭐 fx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gx가 0보다 크다, 뭐이두 식을 연립하라고 할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과 gx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 오케이? 두 식을 각각 풀어요. 되니? 그래서 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요 식의 해 구하고 요 식의 해 구해요. 그 다음에 이걸 수직선 위에 두 식의 해를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공통인 부분이 생길 거잖아. 공통인 부분이 답이야. 쉽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부등식 두개 푸는 거야. 두개 풀고 공통인 것만 찾으시면 돼요. 각각 푸시면 됩니다. 안 어렵죠? 쉬워요. 하나만 더. 근데 우리한테 그냥 안 주고 식을 요걸로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줄 겁니다. 이건 빨리 바꿔요. A가 B보다 작다 하나와 B가 C보다 작다 하나로 바꾸세요. 오케이? 됐니? 자, 그러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요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식이 아니라 두 개로 보셔야 돼요. EX-3이 3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랑 3X 플러스 1이 5X-7보다 작다를 보시는 거야. 오케이? 그럼 각각 풉니다. 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숫자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요. 보죠. X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숫자를 왼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가 돼요. 되니? 그러면 이제 각각 써. x는 마사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그리고 4보다 크다. 맞아? 공통범위 여기죠. 답이죠. 끝났어. 쉽다니까. 되니? 진짜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나한테 뭘 주냐면 활용을 줍니다. 되니? 활용 첫 번째는 의자 문제를 줘. 자. 반드시 그림 그려서 풀 거예요. 자. 중학교 때 이거 나와요? 한 손은 꼭 뺏어야겠어? 장아야? 장아, 쳐다보지 마. 자, 어느 반 학생들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대요? 교회 의자 같은 거 있죠? 한 의자에 4명씩 앉으면 10명이 남는데요. 봐. 의자가 몇개 있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의자의 개수를 구할 거야. 그러니까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할 건데, 첫 번째 의자 번호를 매겨요.
자,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쭉쭉쭉 해서 X번째 의자까지 있어요. 돼? 이렇게 그려. 그럼 여기에 한 의자에 4명씩 앉았어. 4명씩 앉았다 쳐. 그럼 쭉다 앉아서 앉았는데 10명이 남았다며. 총 학생 수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4X명이 앉았고 거기에 10명이 더 있다는 거잖아. 맞아? 총 학생 수를 이렇게 구해. 두 번째. 그리고 나서 다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 남는데. 이번에 5명씩 앉았어. 돼? 그럼 의자가 7개가 남는 건 X-1, X-2, X-3, X-4, X-5, X-6. 요렇게 7개가 남죠. 오케이? 그럼 봐. X-7번째 의자가 있었고, X-8번째 의자가 있을 거야. 그럼 이것들은 빈 의자야. 돼? 그러면 요 전까지, X-8번째까지는 5명이 채워졌고요. X-7번째 의자에 한 명부터 5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명 앉아도 빈 의자는 아니죠. 5명까지 앉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5명 넘어버리면 안 되지. 그럼 그 뒤쪽으로 가는데. 그럼 빈 의자가 7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한 명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도 안 앉으면 그냥 빈 의자가 7개가 아니라 8개가 돼버리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봐. 자, 총학생 수가 4X 플러스 10인데, 아니, 만약에 한 명이 앉았으면 총학생 수는 5x-8, x-8개 의자에 5명씩 앉았어. 그리고 한 명이 더 앉은 거. 맞아? 이게 최소 아니야? 학생 수에? 그죠? 최대는 5x-8, x-8명까지 다 앉았고요. 그죠? 마지막 의자에 5명이 다 앉은 게 최대 아니야?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쪽 먼저. 5x-40, 플러스 1이니까 5x-39가 4x 플러스 10보다 됐나요? 됐나? 자, 얘 1로 넘기고 얘 1로 넘길게요. x는 49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한번 더. 이쪽은 4x 플러스 10이 5x-40 플러스 5, 마이너스 35보다 작거나 같다. 됐죠? 그럼 x는 45보다 커 낫다. 그죠? x는 45보다 크거나 같고, 4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죠? 공통범위 여기라는 거죠. 오케이? 45, 46, 47, 48, 49 중에서 될수 있는 거 47밖에 없는. 이렇게 찾는 거라고. 이해 가십니까? 돼요? 우리, 저기. 696번 한번 풀어봅시다. 갑시다. 자, 의자 한 개에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데. 그죠? 1번 의자, 2번 의자, 3번 의자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5명씩 앉으면 8명이 남는다는 건 총학생 수가 5x 플러스 8 맞아요? 자, 6명씩 앉으면 의자가 한개 남는다는 건 여기가 빈 의자가 돼, 그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차고요. 그죠? 여기에 한 명부터 몇 명까지? 6명까지 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5x 플러스 8이 6x-2번째까지는 다 차고 플러스 1일 때가 최소죠. 여기까지는 다 차고 거기다 한명 추가한 게 최소고요. 그죠? 다 차고 6명이 다 차는 게 그죠? 그게 최대 아니야? 그러면 얘가 6x-11이거든. 얘는 6x-6이거든. 그럼 이쪽은 6x-11은 5x 플러스 8보다 작거나 같다. X는 19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한번 더.
5x 플러스 8이 6x 마이너스 6보다. 그럼 x는 14보다 커 낫다, 그죠? x는 14보다 커 낫고 19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죠? 요 범위겠네요, 그죠? 그 답은 5번이죠. 될까요? 한번 더. 두 번째. 뭐가? 활용 두 번째. 소금물 문제. 자. 얘도 첫 번째 그림 그려서 풀 겁니다. 그림을 그릴 건데 나눠줘요. 전체 양과 소금의 양을 나눠서 그려줘요. 오케이? 두 번째. 퍼센트는 뭘 의미하냐면, 100 중에 있는 소금의 양이야. 전체 100 중에.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자, 20%의 소금물이 있어요. 전체, 그리고 소금. 전체가 100g 있었어. 그러니까 그 안에 소금이 몇 g 있다는 거야? 그렇지, 20g 있다는 거야. 20%라는 게. 돼? 돼? 노하은, 전체가 200g이면 소금은 몇 g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40g이야. 돼? 유림, 500g 있었어. 소금 얼마 있었다는 얘기야? 100g, 옳지. 오케이? 왜? 이게 두 배가 됐잖아. 그럼 여기도 두 배가 된다는 거야. 여기가 다섯 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다섯 배가 됐다는 거야. 돼? 그럼 이두 배는 사실 뭐냐면 100분의 200배거든. 그잖아. 이 5는 100분의 500배거든. 100에서 500 됐으니까. 돼? 자, 다음. 150g이면 소금 몇 g? 어? 아니야. 101대 20이야. 150일 때 몇이야? 아니, 150인데 소금이 300이면 뭐야? 30, 그치. 왜? 몇배 됐어? 1.5배 됐잖아. 그럼 여기도 1.5배 돼야죠. 20에 1.5배, 30g이 된 거지. 자, 마지막 김치원. X g이면 전체가 X g이면 소금은 그치. 100분의 왜 화를 내? 100분의 20x 돼요? 야, 진짜 쟤왜 저러는 거야? 요즘. 야, 원래 저런 적이 있었어? 이상해 요즘. 학교에서나 막 이럴 때가 있었어? 저럴 때가? 아니, 학원에서도? 이게 조용해요. 여기서만 그래요. 유행이 자, 100분의 20x야. 왜? 이게 100에서 x까지 100분의 x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이럴 때 100분의 x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20x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 두 번째. 그래서 농도는 농도 공식은 전체 양에서 분의 소금의 양. 오케이? 곱하기 100을 한 퍼센트예요. 100g은 나와요. 오케이? 되십니까? 자, 아, 뭐야?
뭔데? 인스타. 무슨 내용이었어? 안 보고 떴는데요. 봐, 그림 그릴 거야. 농도가 30%인 소금물 300g이래. 아이. 아이. 돼. 아까 됐어. 되잖아. 자, 30%래요. 전체가 300g이야. 노아은, 소금 몇 g? 아니, 100 중에 30g이잖아. 30%니까. 그럼 300이면 몇 배가 됐어? 어? 어? 100 중에 30이야. 300이면은 3배가 됐잖아. 그럼 몇 그램이야? 9? 야, 이가인. 누가 학원에 바보 끌고 오래. 야, 네가 데리고 온 애잖아. 유리명 알려줬어? 90g 돼요? 자, 농도가 10%인 소금물이야. 아이. 농도가 10%인 소금물이 몇 g인지 모르잖아. 그걸 구할 거니까 x g이라고 하자. 됐어? 그럼 소금은 몇 g이야? 100분의 10x지. 100 중에 10이 있으면 x 중에는 100분의 x배를 해야 되니까. 맞아? 자, 그럼 이두 개를 더했어. 전체가 x 플러스 300g이야. 그지? 소금의 양은 100분의 10x 플러스 90이야. 그죠? 맞아? 이 농도는 그러면 전체 x 플러스 300 중에 소금 100분의 10x 플러스 90 맞아? 되니? 곱하기 100을 한게15 이상 18 이하였다는 얘기잖아. 맞아? 되니? 그럼 요게 지금 분자인데 그게 몇이고? 10x 플러스 9000 맞아? 그럼 요쪽 한번 읽으면 15x 플러스 4500이 10x 플러스 9000보다 작거 나왔대요, 그죠? 그러면 OX는 4500보다 작거 나왔습니다, 그죠? X는 90 아닌가? 900인가? 그죠? 저거 왜 저렇게 된 거야, 저거? 야, 저게 원래 저런 애야? 그동안 숨겨왔던 거야? 자, 한번 더. 10x 플러스 9000이 넘어가면 18x 플러스 5400보다 맞나요? 그럼 8x는 3600보다 맞아요? 그럼 x는 84328540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x는 450보다 커 나왔고 900보다 작고 나왔습니다. 맞죠? 양의 범위 450g 이상 900g 이하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이렇게 활용까지 나올 겁니다. 1차 부등식 218조까지 나는 얘기를 끝냈습니다. 218조까지 얘기를 끝냈어. 뭘 의미하는지 알죠? 노아 내년!